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BRC도 3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백스코에서 시원한 곳에서 우리 전시장에서 같이 게임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데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전시자분들도 만나고 게임도 좀 플레이하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여름의 마지막 티켓 구매를 안 하셨으면 바로 렛츠고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멋있는 여름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볼 콘텐츠는 우리 작년에 존터뷰라는 거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이번엔 빅커넥터뷰라고 합니다. 우리 커넥터즈 여러분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누리집에서 게임들 플레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리뷰와 상세한 피드백들을 가지고 게임 관계자분들과 정말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게임의 영양분을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빅커넥터즈의 추천작을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디스코드 방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볼까. 여기 슬쩍 한번 오픈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의 동의 이 자리를 빌어 선조치 후보고 느낌으로 한번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런 러블리한 디스코드 방으로 입장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애는 존인디? 자, 존이랑 같이 얘기하고 계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BRC 페스티벌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하면서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히라리님이 BRC 유튜브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참관 예정객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커넥터즈들에게 물어본 기대작 존과 아놀드의 삭발전 대결을 제안합니다. 지는 쪽이 캐릭터 머리를 미는 벌칙은 어떨까요? 대충 삭발된 존과 아놀드의 상상도 뿔이 없어졌네. 내 실력 주머니, 내 능력 주머니가 지금 없어졌네. 이러면 저 게임 못합니다. 저 이거 없으면 게임 못해요. 여기 하나, 둘, 셋. 존체 바꾸기요. 여러분들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게 엄청난 발상들이 있었는데 예, 역시 빅커넥터즈 되기란 어려운 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존이 더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콩쥐스 크런치 가시죠. 아미님은 작년부터 제 고통을 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인 거 저 기억 못할 줄 아시죠? 다 기억합니다. 평소 월이 좋다고 소문한 존의 코딩 실력은? 빠밤. 콩쥐스 크런치가 그렇게 두뇌 게임이야? 존 게임 잘하긴 해. 알긴 아시네요. 아이솔레트 살짝 지금 제가 PTSD가 없거든요. 기억나죠? 선명하게 기억나죠? 장면들까지 다 기억나죠? 예, 소리를 꽤나 많이 질렀던 게임인데 뭔가 게임 세계를 받았는데 이게 게임이 나 즐거우라고 던져준 건 아닌 것 같아서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뭐 고마워 모두들 관심 가져주셔서. 결국 그래서 스테퍼 케이스, 콩쥐스 크런치, 그리고 크림슨 판데믹이란 게임을 한번 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존이 뭘 할지는 8월 10일 점점점 더보기. 대충 뭐 요런 방이에요. 예, 대충 요렇게 서로 놀려먹고 하는 방입니다. 예, 리뷰를 한번 슥 한번 훑어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퍼 케이스 초능력 추리 어드벤처라고요. 스테퍼 케이스 초능력 추리 어드벤처는 가상의 1960년대 런던에서 초능력자들이 벌이는 범죄를 수사하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초능력을 소재로 한 추리 게임이라는 점에서 오는 독특함과 흥미로움이 있다. 추리 난이도가 적절하다. 매력적인 캐릭터들. 문서를 읽고 이해한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콩쥐스 크런치 타입인데요. 콩쥐스가 우리 그 콩쥐팟지할 때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조건에 맞게 블럭을 맞춰서 작동하는 재미가 충분히 있었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마지막은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말.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저같이 코딩 깜깜이들도 몰입해서 할 정도로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크림슨 팬데믹. 크림슨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 좀 하셨던 분들 크림슨 발록이라고 좀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저기 오르비스 가는 배 타서 항해를 하다 보면 오르비스였나요? 갑자기 크림슨 발록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때 한번 죽어본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암튼 말 안 해도 아실 개발자네요. 석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꼭 뵈어요 하면서 손을 따뜻하게 쥐고 석한님 내년에 꼭 뵙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뵙네요. 너무너무 반가운 게임 한 줄 소개 평온한 종말을 위하여. 되게 비장한데요? 게이머 토스트님이 말하셨군요. 전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페달 귀엽다. 아기자기한 도트의 난이도도 어렵고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또 난이도가 어렵네. 역시 고통의 연속이고 사운드 그래픽부터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뭘 하지? 이 세 개 중에서 사실 뭘 하든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나에게 아까 그 저기 리뷰 중에서도 코딩 깜깜이들도 몰입해서 할 정도로 재밌었다 별 4개 주신 이채민님한테 한번 속아볼까요 오늘? 자 혹 3개 가동합니다. 혹 3개 한국 게임 주식회사 조이풀조에서 개발 중인 콩쥐스 크런치 타임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은 게 전체 연령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아무런 정보 없이 바로 게임으로 점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보도록 하죠. 렛츠고! 나는 존인디? 자자잔, 자자잔, 자자잔. 일단은 코딩 게임이다 보니 되게 그래픽도 되게 컴퓨터틱하네요. 레벨 1. 돌아가지 않은 공장의 공장장. 오늘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 정도까진 가야 되지 않을까? 2-3? 가볍게? 나는 조선 메카 보부 상회의 행동대장으로서 조선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 하지만 베이 총장이 권력을 잡은 후 결국 여기까지 왔네.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메카 공장의 관리자로 밀려나다니. 새로운 관리자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공장 관리를 위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의외로 있을 건 있네? 이런 공장의 자동 안내 기능이라니? 새로운 담당자님을 위해 과제를 통해 공장 구조를 안내합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 현재 수행해야 할 과제가 표시됩니다. 여기 왼쪽 아래, 오케이. 현재의 과제는 위쪽 컨베이어 벨트의 물건을 아래쪽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 번만 완성해주시면 동일한 업무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군. 시스템을 잡는 거야. 중앙 코딩 영역의 노란 블록 아래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붙여요? 여기에 코딩을 합니다. 샌드 명령은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라는 거지. 아 인풋이 오케이 인풋이 여기서 가져올 물건 블록의 두 번째 버튼을 누르고 아래 컨베이어 벨트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게 이 벨트 아웃풋이군요. 예 아웃풋 명령을 완성하신 후에는 화면 하단의 녹색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스. 아 이러면 너가 해줄 거라 이 말이야. 왜 그냥 말로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아 그치 코딩이니까 그게 코딩이라는 거죠. 예, 말로 하면 너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컴퓨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실행을 마치고 결과창이 뜨지 않는다면 올바른 명령어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코드가 검증이 되면 저희는 이제 자동화가 되므로 검증 과정을 한 번만 통과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양한 입력각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오케이. 검증. 아, 이게 검증이죠. 오케이. 돌아가기 시작한 공장의 공장장. 위쪽 컨베이어 벨트의 첫 두 개는 중간 컨테이너 벨트로 그 뒤에는 아래쪽으로 보내세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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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붙여넣어 계속 붙여넣어 오케이 아래쪽으로 하나 더 임마 이거를 아래쪽으로 렛츠고 자 이래라 이래라 하하하하 요렇게 하는 거야? 반복은 숙달 오케이 다양한 상황 대처를 위해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내부의 명령을 반복하는 명령 블록 Repeat Until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라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느낌이죠. Is Empty 다른 하나는 특정 장소가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Is Empty 블록입니다. 왜 벌써부터 나 못 알아듣겠지? 어? 뭐라는 거지? 아 모양이 다르네. 위쪽 컨베이어 벨트의 모든 물건을 아래쪽으로 내보내세요. 오케이 일단은 내가 이거 한 번에 선택 못해? 반복은 숙달이니까 일단 보낼게요. 처리 완료. 처리 완료. 왜? 오. 뭐 하나
뭘 갖다 붙이는구나. 아, 인풋이 MT 될 때까지 갖다 발라 이거지. 저 생일 생일 저 지금 지금 비어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꺼낼 수 없다. 요 안에도 뭘 집어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아주 쉽네. 레일을 비워주세요. 아, 조금 감 잡았어. 조금 감 잡았어. 일단 보내라. 요 인풋에서 요 아웃풋으로 요 레일에서 요 레일로 보내란데 반복해라. 언제까지? 이요 인풋이 빌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 요런 느낌으로. 아, 요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구나. 오케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이제 새로운 장소가 추가됩니다. 맵 가운데 문어 이름은? 쉽게 Q라고 합시다. 이 Q는 크기에 맞는 수량의 물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이 친구 옆에 써있다고, 문어 옆에. 여러 개의 물건을 넣었을 경우, 꺼낼 때는 가장 먼저 넣은 물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모든 이 친구의 물건을 아래쪽으로 보내라고? 얘의 물건을? 너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가져가. 아. 오케이, 오케이. 리핏해, 리핏. 언제까지? 이 친구가 빌 때까지. 맞지? 그치. 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여기로 보내세요. 언제까지? 이 친구가 빌 때까지. 정답! 하하하! 이해했어, 이해했어. 챙길 수 있을 때 챙긴다. 반대로 is 뿔이네. 자, 하나씩 수행하고 있죠. 짜잔. 아이고, 잘했어, 나의 혹들. 아이고, 잘했어, 나의 혹들. 아이고, 잘했어, 나의 혹들. 오장, 숨지 마라. 자, 위쪽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5개씩 묶어서 5개 중맨 뒤에 물건이 그 5개 중 가장 앞에 오도록 만들어 아래쪽으로 출력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 진지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잠깐만요. Several days later. 자, 이렇게 됐을 때첫 번째, 이 친구 문어한테로 4개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 마지막 하나를 열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문어한테 있는 것이 빌 때까지 아웃풋으로 보냅니다. 요거를 이 전체 인풋이 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난 진짜 이 게임 접을게요. 진짜로. 풀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이 느낌. 아, 이 간단한 수식 하나로 될 거를 내가 지금 얼마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존 고장 날것 같아요. 고장, 고장. 3번 혹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막상 풀고 나니까 이 코딩의 묘미가 풀고 났을 때 이게 내게 되니까 내 머리를 써서 내가 헤매면서 푸니까 그 풀고 났을 때 비로소 느끼는 이내 것. 이제 난이 훈수를 줄수 있는 거야. 누군가가 1-5에서 헤매고 있다.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팔짱 끼면서 뒤에서,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를 아직도 잡고 있다고요? 이러면서, 왜냐? 내 스스로 풀었으니까. 요게 바로 퍼즐 게임의 묘미 아닌가? 아, 오랜만에 또 밤에 머리를 썼더니, 예, 탄수화물이 땡기네요. 콩지스 크런치 타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커넥터즈 분들의 안목은 대단했다. 역시 나를 괴롭히려면 이런 게임을 가져와야 된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오늘도 한수 배우고 갑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좋은 게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존바.